안녕하세요. 핑계뿌의 나를 찾는 TV. 저희가 시리즈로요, 퍼스널 컬러 봄, 여름, 가을, 겨울 통 갖고 계신 모델분들 모여서 스튜디오 촬영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겨울 쿨톤인데 웨이브 골격을 가진 모델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겨울 쿨톤에 시크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웨이브 골격에 그 부드러운 곡선적인 옷이 어울릴 때 이럴 때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겨울 쿨톤 웨이브 골격 가지신 모델분 모시고요. 내추럴한 이미지, 로맨틱한 이미지, 그리고 시크한 이미지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지난번 스튜디오랑 같이 조은별 작가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메이크업은 이초원생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얼굴인데 약간 옐로우가 올라오니까 얼굴이요, 노래진 거 보이세요? 얼굴 노래지고요. 이런데 약간 다크해졌어요. 이런데 다크해지면서 얼굴 깨끗함이 좀 없어졌죠. 여름 됐더니 푸른 게 많이 올라왔어요. 눈 밑에 푸른 게 올라오고요. 입술 주변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들 안 보였던 푸른색들이 좀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쿨톤 나쁘지는 않으신데 깨끗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딱 윤기나는 느낌이거든요. 좀 어두워지죠?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지고 칙칙해졌고요. 좀 뚜렷해져요. 아까 여름 쿨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겨울 쿨톤 됐을 때 좀 더 윤기가 있고 뚜렷해지고 얼굴 인기나 그런 것도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볼게요. 너무 밝은, 명도가 높은 그런 컬러 되면 좀 묻히죠. 화장 지우면 못 알아보겠다고 했던 게 약간 묻히는 그런 라이트한 느낌이고요. 진하고 선명한 거 봤을 때가 이목구비가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확실히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무슨 골격 같으세요? 얼핏 여기만 보시면 쇄골이 좀 두드러지고 그래서 내추럴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내추럴이라고 하기에는 어깨가 둥글어요. 어깨가 둥글고 약간 삼각형 시옷자로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두껍지 않으시죠? 두껍지 않고요. 몸매의 가장 큰 장점은 허리 라인이 굉장히 날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져보시면 살이 여기에 붙어요. 여기에 살이 찌기 때문에 팬츠 약간 이렇게 A라인으로 입는 거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무릎 스트레이트랑 내추럴랑 비교를 하면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근육이 단단하게 잡히는데 우리 단단하게 근육 잡히지 않고요. 뼈만 오히려 동그랗게 나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웨이브 특징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겨울 쿨톤 웨이브 골격의 이번 촬영은요, 홍익대학교 성우미술 패션 디자인과 이지은 모델입니다. 개성 있는 마스크로 겨울 쿨톤 찰떡이신 모델분이시네요. 내추럴 스타일 프로필 촬영은요, 피부 본연의 컬러감을 살리도록 입술은 자연스러운 쿨톤으로 글로시하게 광택감을 주었습니다. 헤어는 C컬을 안쪽, 바깥쪽으로 교차해서 자연스러운 컬링감을 주었고요. 내추럴한 화이트 원피스에 숏한 기장감의 청 재킷 입혀보았습니다. 두 번째 로맨틱 컨셉은요. 겨울 쿨톤하게 로맨틱이란 저 팬대표 겨울 쿨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작에 로맨틱한 건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지은 모델은 생동감 있는 컨셉으로 로맨틱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사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핑크 컬러를 좀 더 강하게 써서 블러셔와 립을 핑크핑크하게 올렸고요. 헤어는 러블리하긴 하지만 봄 웜톤의 발랄함과는 좀 차별화를 줘서요. 차분한 느낌의 러블리로 낮은 반묶음 머리 연출해보았습니다. 의상은요, 웨이브 골격이라서 퍼프 소매에 비카라 셔츠 블라우스를 선택을 했고요. 웨이브 골격의 골반을 커버하기 위해서 L라인의 플레어 스커트를 선택했습니다. 겨울 쿨톤 모델한테 꽃무늬 자체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상의가 아닌 하의의 꽃무늬를 줘서 괜찮고요. 또 컬러감이 쿨해서 모델에게는 참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겨울 쿨톤하게 시크 스타일 딱이죠, 찰떡이죠. 문제는 골격이 스트레이트나 내추럴의 직선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웨이브 골격이라는 거죠. 웨이브 골격의 시크함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아이섀도우는 스모키로 올리고요, 라인을 좀 더 두껍고 길게 빼서 라인감을 강조해줬고요, 딥한 컬러의 플럼 컬러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블러셔는 빼고요, 음영
투명감을 강하게 주었고요. 헤어는 포마드를 이용해서 깔끔하고 트렌드하게 표현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 패턴은 겨울 풀톤한테 어울리는 직선적인 패턴 체크 원피스지만 라인감에 있어서는 곡선을 살려줘서 웨이브 골격한테 어울리는 클래식 원피스를 골라봤습니다. 겨울 쿨톤의 웨이브 골격이신 분들의 내추럴, 로맨틱, 시크함을 연출해봤고요. 지난 시리즈에서 첫 번째는 여름 쿨톤의 웨이브 골격, 두 번째에서는 가을 웜톤의 내추럴, 세 번째에서는 봄 웜톤의 스트레이트, 그리고 오늘 겨울 쿨톤의 웨이브까지 이렇게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퍼스널 컬러와 골격을 아시면 프로필 사진, 이미지 살려서 예쁘게 찍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가지 시리즈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응용이나 활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으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디투의 나를 찾는 TV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